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현재입니다. 브로드밴드 인터넷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초기에 브로드밴드 인터넷의 경험이 다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오늘 말할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히스토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말씀드린다면 나중에 이 성장 동인과 이슈, 그 다음에 코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그 기억에 의존한 것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자료들을 많이 찾아서 그 당시의 자료들을 일부 또 참조를 했기 때문에 뒤에 그런 자료들의 일부는 어펜딕스로 좀 넣어놨습니다. 브로드밴드 인터넷이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브로드밴드의 액세스, 백본 쪽보다는 액세스 쪽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성장 동인에 관련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쪽을 말씀드리고, 브로드밴드 인터넷에도 초창기에 해당하는 주로 유선 위주로 이루어진 2000년대 초반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로드밴드 인터넷은 처음에 미국에서 됐죠. 91년도에 NII라고 우리가 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부통령이 주창한 거에 따라서 그런 액티비티에 따라서 96년도에 세계에서 최초로 조인트 벤처에서로 미국의 애톰이라는 회사가 생겼죠. TCI라고 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하고 많은 회사들, 케이블 TV 회사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조인을 해서 또 거기에다가 이 초창기에 NSPNet이나 알파넷에 관여했던 주요 엔지니어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조인트 벤처로 만들어져서 그 외에 미국이 세계 브로드 인터넷을 이끄는 여러 회사들이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94년도에 미국과 같은 비슷한 액티비티가 시작됐죠.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그 구축 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기란 교수님께서 위원장으로 참석하셨고, 이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우리 뒤에 있는 여러 가지 히스토리의 기반이 만들어졌고, 이에 맞춰서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브로드밴드 인터넷이 만들어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당시에 주로 멀티미디어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방송 비디오 관련된 콘텐츠 때문에 SBS를 방문하고, 97년 3월이에요. 방문하고 돌아오는 여의도에서 내리는데, 그때 정일환 교수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애톰 같은 회사가 있는데, 이제 때가 된것 같으니, 이제 이런 초고속 인터넷 같은 걸 준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애톰이라는 회사의 서비스가 딱그제 생각에는 옛날에 인스턴트 했던 것과 멀티미디어 하는 걸딱 결합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때부터 회사 내 솔비미디어에 닿는데 팀을 만들어서 그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서비스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두루내서, 그럼 그 사업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리 와서 하자라고 해서, 이 솔비미디어에 있는 직원 50명 중에 한 반을 데리고 두루넷으로 옮겨갔습니다. 두루넷도 미국의 애톰과 마찬가지로 한전과 삼보 컴퓨터 등의 회사가 만들어진 조인트 벤처고요. 거기서 전용망 서비스를 하다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하려고 했고, 그때 우리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을 했던 초창기 멤버들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98년 7월 달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원래 애텀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기술 제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국에는 기술 제휴를 할 만한 이 가치를 못 느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한국과는 아직 멀었다 해서 우리가 이틀 동안 제가 워크숍에 참여, 애톰의 워크숍 참여하고 일주일 동안 그쪽 전문가의 컨설팅 받고, 우리 그냥 독자적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우리 내부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다 모여서
애톰 서비스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서비스가 확산이 됐고, 일본에서는 99년도에 DSL 서비스가 만들어졌는데, 본격적으로 서비스 확산된 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조인트 벤처와 같은 회사인 야후비비가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고, 이때 일본 야후비비는 뭐 다른 데에 컨설팅도 받았겠지만 우리 저 두루넷에 와서 여러 가지 자문 같은 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밴드 액세스 네트워크는 유선과 무선으로 나뉘는데, 당시 초창기는 다 유선이었죠. 그래서 케이블 TV와 DSL, 이서넷, 그 다음에 FTTH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들이 주로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했고요. 브로드밴드 액세스의 커넥티비티라는 측면에서는 뭐 다들 뭐 옛날 생각 기억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가구당 혹은 인구당, 가구 수로나 아니면 인구당 숫자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입자가 많았죠. 상당한 정도 초창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유지를 하면서 2002년도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천만 명 돌파했다라는 여러 가지 기념이 있었죠. 지금 따져보면 정확하게 1천만 명 돌파한 지가 20년이 딱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 초고속 인터넷의 주요 성장, 급격한 성장 동인 중에 하나는 가격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초창기에는 세계에서 그 인터넷 액세스 접속 가격이 가장 세계에서 쌌어요. 절대 가격으로 기준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야후비비가 들어오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가 됐는데, 또 하나 특징이 짓는 것은 절대 가격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싼 썼는데, 사실 가계 수입 대비해서는 사실 그게 그렇게 싸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프에 보시면 꺾은선 그래프가 보이는데, 여기 한국을 보시면 두 번째, 우리나라의 가격이 절대 가격은 싸지만 생활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액세스망은 초창기 그 초고속 인터넷이 다 HFC, 케이블 TV망으로 만들어졌죠.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나 기타 주요 나라들이 다 HFC로 대충 다 먼저 시작했는데, 보통 이렇게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DSL 서비스들이 더 주요 동향이 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DSL 서비스가 나중에 훨씬 더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이제 98년도에 우리가 두루넷 서비스를 시작할 때에 했던,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때 우리가 강조했던 이 상품의 포인트, 서비스 상품의 포인트예요. 보시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속도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전화망 서비스보다는 약 100배 빠르다라는 게 특징이었고, 첫 번째가 속도 빠릅니다. 두 번째가 가격이 쌉니다. 아죠? 그래서 가격이 당시에 41,800원, 부가세 빼고 38,000원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가격이 점점 경쟁하면서 싸졌는데, 당시에 이 가격이 책정된 것은 그때 PC 통신망을 하루 1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격이 그 통신료가 39,000원, 38,000원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 많이 쓰면은 차라리 초고속 인터넷 쓰는 게 낫습니다라고는 정액제 서비스를 했는데, 이게 당시에 그 한국통신에서 데이터망 정액 서비스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퍼퓰러하지는 않았고, 이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정액 서비스가 사용자를 넓히는데 폭발적인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과거의 다이얼업 서비스에 비해서는 사용이 훨씬 더 쉬웠어요. 이게 서비스 초창기부터 지금과 같이 PC를 켜면 무조건 연결되어 있는 거지, 접속하기 위해서 뭐 다이얼업을 하는 것처럼 콜하고 이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사용의 편의성 같은 것들이 인터넷 대중화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예를 보면서 망 사용 서비스로는 별로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서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으로는 가정용과 사업용 양쪽을 다 추진을 했는데, 가정용 중에서 특히 그 게임 쪽이나 그 다음에 또 서비스 중에서 디스턴스 러닝 같은 그 교육용 콘텐츠들이 주요 동인이 됐고, 또 이런 서비스들은
초고속 인터넷이 아니면 사실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웠죠. 다이얼업은 느리고 여러 가지 답답함 때문에. 사업용 서비스도 여러 개 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가정을 위주로 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인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성장했니? 라고 따져보면 저희 다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게 정액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액제 서비스가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줬다.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임팩트가 컸고 두 번째는 도시 밀집도가 높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있으면서 그런 이 확산이나 망 설치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했고 그다음에 이 초창기 아까 말씀드린 초고속 가입자망 마스터 플랜 등의 영향으로 이 광케이블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전에 잘 발달된 HFC도 투웨이로 해서 깔려 있었기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넘어가는데 이제 빨리 전환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2096년, 5년 이맘때 또붐 중에 하나가 방통 융합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파퓰러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방통 융합 서비스를 할수 있는 기회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초창기 SDN, 그다음에 PC 통신과 같은 초기 사용자, 얼리어댑터들이 나름대로 충분하게 발달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빨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즐기고 퍼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의 교육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응용 분야로 게임, 이것들이 그 초기 확산에 큰 영향을 줬어요. 저희 집은 판교에 굉장히 구석에 있는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 시골 마을에서도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동네에 초고속 인터넷 깔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그딜 레귤레이션을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사전에 그 광케이블 같은 인프라를 많이 깔아놓고, 그다음에 많은 업체들이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것, 이런 것들이 정부의 역할에 작용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로서는 우리가 당시 IMF의 극복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인터넷 서비스 같은 붐도 있었지만 글로벌 진출에는 취약했거나 아니면 장비나 소프트웨어의 산업에 영향은 서비스는 인터넷 서비스에 큰 영향이 줬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장비 산업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정부에서는 이 경쟁 유도를 초창기에 해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됐는데 향후에 이런 네거티브 규제 같은 것들도 사실상 별로 규제가 별로 없었죠 진입하는데 근데 IPTV로 넘어갈 때는 사실 그런 규제를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완성인 방통융합에서는 상당한 정도 지연된 것들이 정부의 역할에서의 문제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이 빨리 발전하게 된 동기에는 우리가 80년대 초반기부터 SDN과 같은 형태의 초기 기술 투자와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기술 축적 같은 것, 그다음 90년대의 상용망 등으로 해서 생긴 정책이나 사업자들의 역량들이 초기에 잘 축적됐기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으로 전환되는 데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애톰, 그다음 우리나라의 두루넷, 그리고 일본의 야후비비와 같이 조인트 벤처들이 초창기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기존에 AT&T, NTT, KT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기업의 자발적인 벤처에 의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에 그런 환경에 별로 규제가 없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인터넷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동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에 참고 자료나 이런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코멘트를 아시면 나중에 뭐 패널 디스커션도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